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사신다든지 그런 거는 아 그런 거 몰라요. 네. 아, 이유가 저는 로또 그거는 네 X예요. 아 네. 네. 감사합니다. 꿈에 관련한 질문을 드릴 건데 네. 꿈에도 좋은 꿈, 나쁜 꿈, 뭐 어떤 꿈은 또 로또 꿈 이런 네. 얘기가 많잖아요. 네. 네 오늘은 선생님이 이 좋은 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좋다고만 생각하는 꿈에 대해서 네. 이게 그 꿈이어도 뭐가 좋고 뭐가 네. 안 좋은지 기준을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. 쉽게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주몽이나 흉몽이에요. 그런데 좋은 꿈을 꿨다고 해 또 그 꿈 자체가 전부 다 재수 꿈이 될 수는 없어요. 예를 들어서 이제 소 꿈을 꾸었어요. 근데 소 색깔이 누런 송아지가 나온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조상님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조상 어르신들 중에서 안 좋은 분이 계시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거는 좋은 꿈이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. 예. 돼지 꿈도 이제 얘기 많이 하는데 돼지 꿈도 돼지들이 무리를 지어서 품 안으로 들어온다든지 그런 거는 결혼을 하신 분들을 가문님들한테는 자손 태몽 꿈일 수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돈재수 그 꿈이 될 수가 있습니다. 아, 네. 돼지 꿈 중에서도 네. 꿈은 돼지가 나왔지만 안 좋다는 돼지 꿈이 있을까요? 돼지가 나한테 안긴다든지 그런 꿈은 좋은데 돼지 색깔이 안 좋다든지 아니면은 흙탕물에서 돼지가 뒹군다든지 여러 가지 추측을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 진흙탕이라든지 돼지가 안 좋은 형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안 좋은 징조이거든요. 네. 돼지 꿈이라고 해서 복이 되는 꿈은 아니에요. 네. 돼지 꿈이라서 다 좋은 것도 아니네요. 네. 그리고 또 많이들 이야기하는 게 이제 변 꿈인데 네. 똥 꿈이죠. 똥 꿈도 다들 좋다고 하는데 이 똥 꿈이라고 해도 다들 안 좋은 꿈도 있을 것 같아요. 네.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게 엑스 꿈인데 이제 화장실에 갔는데 그 엑스가 넘쳐서 분수처럼 솟아났다든지 그런 거는 완전 재수 꿈이에요. 네. 근데 엉덩이에 엑스가 묻었다든지 그러면은 그거는 안 좋은 사고수가 있다는 뜻이에요. 그 X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그럼 꿈 안에서의 그 분위기를 봐야겠네요. 그렇죠. 그 모습이라. 네. 그렇게 생각하면 편할 것 같아요. 네. 그 다음 또 많이 얘기하는 게 불꿈. 불이 나면은 안 좋다고 안 좋은 징조라고들 하시는데 불이 나서 좋은 데가 있고 불이 나면은 안 되는 곳이 있어요. 불이 활활 타오르면서 빨간색이면은 그건 기가 막힌 대박 재수 꿈이에요. 그렇다고 해서 로또를 사신다든지 그렇게는 하지 마시고요. 일단 인간인지라 노력을 많이 하시면서 재수를 보는 쪽으로 가셨으면 좋겠어요. 아, 네. 알겠습니다. 그다음 또 많이들 얘기하는 게 또 우리 물 꿈, 막 물. 아까 말씀드렸듯이 X꿈, 불꿈, 그리고 잉어꿈, 돼지꿈 그런 종류들이 있는데 물이 흙탕물이라든지 그거는 안 좋은 꿈이에요. 그리고 물이 맑으면서 흘러가는 꿈은 그거는 이제 앞길이 막힌 분들한테는 앞길이 열린다는 좋은 징조예요. 그리고 재수를 보는 꿈이에요. 네. 네. 그리고 또 많이 얘기하는 유명인사가 꿈에 나오면 좋다, 연예인 꿈,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연예인 꿈은 다 좋은 걸까요, 선생님? 그렇지만도 않아요. 원래 가물자손들이 많이 꾸는 게 연예인들 꿈이거든요. 근데 가물자손들 꿈에 연예인이 비친다 하면은 거의 이쪽 길로 들어서야 되는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. 그래서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가 없어요. 아, 그건 또 위험한 네. 꿈일 수도 있겠네요. 네네.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이런 꿈을 꾼다면 진짜 뭐 로또 한 번쯤 사봐라 하는 정말 좋은 꿈 하나 꿔주실 수 있다면 어떤 꿈을 꿔주시겠습니까?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로또를 사신다든지 그런 거는 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요. 네. 아, 이유가
진짜로 100분의 1에서 나오는 그 재수잖아요, 대박. 그래서 살면서 노력을 그만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제일 값진 보람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저는 로또 그거는 네, S예요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그럼 로또 꿈 빼고 네. 그냥 진짜 제일 좋은 꿈 뭐라고 생각하세요? 제일 좋은 꿈은 꽃밭에 꽃이 피면서 나비가 찾아온다든지, 그리고 물속에서 잉어가 활기차게 수영을 하면서 뛰어오른다든지, 아니면은 돼지가 무리를 지어서 품 안으로 들어온다든지, 그런 꿈들은 재수예요. 정말 좋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